내려와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9시에 전화가 왔어요. 와이프 우리 남편. 우리 남편이 산에 갔대요. 어느 산이요? 우리 올라가서는 말도 안 하고 우리를 자기 생각에 우리를 쫓아오겠다고 생각해서 혼자 산에 왔어요. 근데 산에 그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산꼭대기 올라가니까 막 눈꽃 있잖아요. 비가 눈이 돼갖고 눈꽃이 막 펴갖고 그렇게 추워갖고 여기가 얼을 정도였어요. 그러니까 정상에 우리가 못 올라가서 빨리 내려오는데 이 사람이 정상 올라가죠. 아무도 없거든요. 춥고. 그러니까 또 내려오다가 이 사람이 너무 지쳐갖고 힘들게 쓰러지다가 아이고 내가 부상을 당하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길을 잘못 잃었어요. 길을 잘못 들어갖고 밤새 어디 있었어요? 산속에 있었어요. 그걸 모르고 부인은 아 부인이 안 왔다 그래갖고 막 119 연락해갖고 막 911 가서 막 구조하고 그러려고 보는데 빨리 헬리콥터가 뜨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부상당할까봐 그 밤중에 부상당할까 부상당하면 자기 혼자 있으니까 모르니까 그 은신처를 찾은 거예요. 지금 얘기한 큰 바위 바위가 조그만 바위에 자기 몸을 싹 숨길 때를 찾아갖고 거기에 있는데 밤새 있었어요. 12시간 그랬는데 우리가 밤중에 헬리콥터에서 나일론을 불러갖고 헬리콥터에서 한달에서 불을 비치었어요. 12시에도 비치고 3시에도 비치고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나는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랬다가 한 가닥의 빛을 보고 희망이 생겼어요. 그래서 그 주름에서 졸면은요 잠들면 죽으니까 의식이 없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갖고 딱 자기 잠들지 않게 12시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. 근데 하나님께 그 은신처를 그 바위에 숨었기 때문에 비가 안 왔으면 진짜승도 왔을 거예요. 근데 그 은신처에 숨었다가 6시에 해밝을 때 나왔더니 자기 구조원이 저기 있어. 이름이 뭐하냐? 벌써 구조원이 벌써 알고서 구조를 했어. 그 기쁨.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큰 바위에 숨으시고 우리를 그 손으로 덮으시는 걸 생각해 보세요. 마지막 찬양 하려고 했는데요. 주 안에 있는 나에게